김현우 선수와 김대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김현우 선수의 퍼펙트가 나왔었죠. 주시윤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울 것 같은데요. 같은 네. 128강이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상금을 못 받게 됐으니. 김연서 선수랑 똑같은 뱅크샷 초이스로. 아, 짧아요. 1세트에 보여준 뱅크샷이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디에스샴 퍼펙트 큐. 네, 김대진 선수와의 대결, 김현우 선수. 1세트 1이닝이었습니다. 네, 퍼펙트 큐는 선착순이에요. 네, 누가 먼저 뽑아내느냐입니다. 자, 주시훈 선수가 달성을 했어도 아쉽게 김현우 선수에게 뺏겼습니다. 자, 김현석. 횡단으로 자, 김현석 선수도 뭔가 하나 보여주나요? 자, 일단 1점 출발. 자 이제 14점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럼요. 14번만 더 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횡단으로 갈것 같은데요. 걸렸죠. 앞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아슬아슬하게. 아무래도 네. 내려가는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놨던 것이 좀 많이 내리려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좀한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빠지긴 했지만 아, 앞쪽으로 살짝 빠졌고요. 그러면서 주시은 선수에게는 지금 난구처럼 보이는 배치를 줬지만, 이건 뱅크샷 기회가 또 생겨버렸어요. 자, 쓰리뱅크. 이번엔 살짝 길었죠? 1세트의 뱅크샷에 100% 네. 확률을 보여준 것 치고는 두 번의 그렇죠. 뱅크샷이 지금. 네 개의 뱅크샷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두 번의 쓰리뱅크가 있었는데요. 이건 살짝 좀 길었죠? 네. 다시 자, 한번 횡단. 자세를 길게 뽑았습니다. 강하게. 지금 김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기세에 한번 눌렸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저렇게 세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빠듯하게 잘 내려왔어요. 네. 자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거의 지금 엎드려 치는 자세였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끌어치기로 옆돌리기, 노란 공 두껍게 쳐야 되고요. 네, 노란 공 코너 잘 돌았습니다. 한 번에 들여다보는 샷인데 짧은 진입이네요. 자, 1점 1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스를 배제한 두께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공이 조금 덜 끌려서 많이 깊숙하게 들어가지 네. 못했어요. 지금 느린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수 선수. 계속 예열 중이에요. 빨리 예열이 끝나야 될 네. 텐데요. 자, 뻣뻣하죠. 내려서질 못합니다. 우선 주시윤 선수 1세트에 보여준 공격력과는 다르게 또 2세트에서는 또 슬로우 스타터로 또 네. 시작됩니다, 지금. 자, 어렵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럴수록 조급해지는 거는 김현석 선수이거든요. 네. 너무 좀 크게 첫 세트를 뺏겼기 때문에요. 걸려서 돌아옵니다. 네. 그 역회전의 아이콘이 역회전 걸어치기로
지금 2점 백크샷에 네. 지금 성공합니다, 지금. 본인의 전매 특허, 여계전. 여계전, 네. 아, 잘 들어왔어요, 네. 정말 멋있게 잘 풀어낸 공격입니다. 또 한 번 네. 투뱅크를 노릴 수 있는 포지션 같은데요. 네. 되돌아오기 쓰리뱅크 넣어치기라는 것 같습니다. 아, 튀어나갑니다. 네. 아쉽습니다. 단쿠션에 걸려주기만 하면은 네. 오갈 데가 없는 공인데 여기서 장쿠션에 먼저 맞아버렸어요. 네. 너무 아쉬워하는 우리 김현수 선수. 외계로 떠나는 공이었습니다. 단쿠션 맞고 지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요. 자, 4대 0. 수비를 네. 생각하지 않는 지금 김현수 선수는 수비를 생각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주신 선수에게 공이 그렇게 좋지 않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게 조금 짧게 네. 내려오죠. 네. 두 선수 다 지금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강하게 두 점짜리 시도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짧은 진입이었습니다. 지금 노란 공 이제 옆돌리기로 돌리기 좋습니다. 아, 충분히 네 만들어냅니다. 이 적구가 또 두껍게 맞아주면서 득점 네. 확률이 좋은 위치로 또 알아서 잘 가줬어요. 그렇죠. 네, 아주 잘 몰아놨고요. 강하게 네, 저렇게 의도하고 쳤다면은 엄청 좋은 실력이 분명한데. 그렇죠. 네. 아마 예상을 하고 쳤을 거예요. 예. 네. 그러길 빌겠습니다. 네. 더블 쿠션을 네. 또 너무 많이 내려갔나요? 자, 앞쪽으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집니다. 오늘 김현서 선수 지금 이 공 두 번째 미스예요. 네. 아직 그 회전량의 조절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앞쪽으로. 네. 주진수 똑같이 빠지네요. 네. 지금 리버스 공격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회전량의 지금 선택이 회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자, 5이닝 동안 제로. 1세트와 너무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앞전에 김현석 선수가 도로를 너무 잘 깔아놨어요. 그 도로 그대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네. 계속 이렇게 주시은 선수가 실수를 해주면 김혁수 선수는 득점할 수 있는 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해결을 해내야죠, 대신. 자, 올라오는 공이 아, 없습니다. 네. 이거 좀 아프겠는데요. 네. 쓰라리죠? 네. 아, 이게 내려오면서 약간 앞쪽으로 기울고 말았어요. 이 정도 속도면 돌아 나오면서 맞아줄 법도 하거든요. 네. 네, 너무 이제 주신 선수에게 뱅크샷을 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아쉬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 이거 네, 쓰리뱅크. 쓰리뱅크가 좋은 주시훈 선수입니다. 어? 놓쳤죠? 놓쳤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좀 짧은 진입이 됐네요. 1세트 때는 더 어려운 쓰리뱅크도 네. 너무 쉽게 쳐서 아, 오늘 컨디션이면 네. 이 정도 공은 무조건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완벽하게 지금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주시훈 선수도 약간 좀 속이 쓰린 샷이 나왔습니다. 아, 두께가 중요한데 예민한 옆돌리기인데요. 와, 퍼져나가죠. 네.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서 너무 빨리 돌아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좀 느리게 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런 그렇죠. 형태는. 네. 그다음 공격적인 플레이긴 한데 자연스러운 지금 수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또 전매 특허이신 네. 분이시라나. 원래 이제 잘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샷을 좀 많이 치는 예, 그럼요. 네. 김현석 선수인데. 아, 지금 이제 또 걸어치기 한번 허공을 노려봤는데요. 빠져나갑니다. 레일에 접근을 했습니다. 레일에 붙었어요. 자, 이게 걸려서 지금 왔어야 되는데요. 걸렸어도 코너에 깊숙이 박혀야 그렇죠. 돼가지고 네. 조금 힘든 공이었는데 지금 김연서 선수 비껴치기로 세어치기 길게 갈것 같습니다. 회전력을 살려서 갈것 같습니다. 회전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잘 갈고 있어요.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네. 올바른 길로 찾아갔죠? 김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점 1점 지금 네.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서 우선 2세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음 포지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배치가 왔고요. 지나갑니다. 네, 지나갔어요. 아파요. 네. 자, 아슬아슬하게 오늘 빠지는 샷이 나옵니다. 자, 두께가 예민하긴 했죠. 저렇게 톡 해서 분리를 잘 만들어낸 선수인데, 지금 아마 회전력이 네. 본인이 생각보다 많이 살았어요. 맨 마지막에 회전이 안살 거라고 생각하고 친 공인데, 아까 돌아서 짧게 김현석 선수가 해설할 때는 다른 선수의 경기를 편안하게 해설을 하는데 저 테이블 앞에서는 또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 테이블 앞에만 서면 사람이 작아질 수도 네. 있거든요. 자, 그래도 6대 0. 주신 선수 아직 득점을 뽑아내질 못하고 있고요. 오늘 김현석 선수 이공 지금 세 번째인데 이거 놓치면 오늘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들어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부드럽게 해서 정교하게 네. 치는 모양으로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게 치면서 확률을 더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자, 아주 강하게 때려서 뒤로 득점. 자, 그리고 포지션. 끌어서 바깥 돌리기로. 일자코가 얇으면 안 되는데요. 두꺼게 잘 쳤어요. 아, 키스 잘 분리 시켰고 회전력이 코너에서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맞아주면은 또 다음 포지션이 좋습니다. 포지션이 살짝 뜨겠죠? 네, 빨간색 공. 살 공간을 벌려놨는데. 내 공이 지금 레일에 조금 붙어있는 상황. 만약에 이 상태로 김현수 선수가 또 15대 0으로 끝난다면은 네. 두 세트 다 15대 0 경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 긴가요? 이게 돌면 안 되죠? 네. 쉽지는 않았어요. 네. 사이 공간이 좀 많이 떴습니다. 빨간 공을 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공을 노란 공을 선택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봤는데 네.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자, 주시훈 선수 지금 8이닝 연속 공타. 또 어려운 세어치기가 네. 나왔어요. 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네, 첫 득점. 지금 예민한 두께에 공이 안 맞는 상황에서는 엄청 어려운 배치였는데 네. 잘 풀어줬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서치기. 대전 짧게. 자, 빨간 공 빨간 키스 피해 공이 되고요. 네, 잘 돌아 나왔고 대유전 특정. 주신 선수 1세트와는 다르게 지금 공이 맞아도 잘안 서주고 있어요. 네. 어렵게. 네, 리버스를 치기에도 노란 공이 살짝 왼쪽으로 있어서 각도를 만들기가 좀 힘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리버스로 가나요? 키스. 키스 끝까지 보죠. 코너에서 돌지만 않으면 와, 이게 코너로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야, 어마어마한 리버스 공격이었는데요. 지금 이 공은 주시훈 선수보다 김연서 선수가 아마 가슴이 더 네, 찰컹했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키스가 났는데 진입 방향이 또 나쁘지도 않았어요. 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공이었는데요. 자, 일단 두 점을 뽑고 들어가는 주시훈 선수. 자, 김연서. 노란 공 왼쪽을 쳐서 빗겨치기로 길게 갔지만 회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좁은 진입이 되면서 득점 실패. 자, 세 번째 공타를 기록하는 김현석 선수고요. 아무래도 지금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큐를 살짝 들다 보니까 두께 미스가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말았습니다. 빨간색 왼쪽으로 옆돌리기 얇게 또 예민한 두께인데요. 자, 얇게 잘 두드렸고, 오, 살짝 밀고 살짝 들어갑니다. 걸쳤어요. 네, 아슬아슬했죠? 안도의 한숨을 네, 내셨습니다, 지금. 아주 길게 내셨죠, 그것도. 자, 얇은 두께. 흔들보다는 조금 더 가네요. 네. 자, 흰공 왼쪽으로 밀어서 비껴치기. 코너 좁게, 넘깁나요? 자, 너무 좁게 돌아섰습니다. 자, 한 점. 자, 일단 이닝이 좀 길어지고 있는 두 번째 세트. 1세트가 두 이닝 만에 끝났었는데요. 네. 자, 또안 좋은 자세로 다시 왼쪽 바깥 돌리기, 오른쪽 바깥 돌리기죠. 돌아서 자, 득점.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세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김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다음에 또 초구이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 컨디션을 많이 네.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자, 자, 쓰리뱅크. 뱅크샷. 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뱅크샷. 이번 세트의 두 개째. 3이닝에 한번 성공했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두께가 까다로운 뱅크샷인데요. 잘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상태를 감안했을 때 아주 정확한 진입 각을 노렸죠. 네. 자, 왼손 스트로크. 이렇게. 아, 이게 사이 공간으로. 자, 석정. 김현석 선수는 오른손보다 왼손 스트로크가 더 차분해 보이는 거는 네.
조심스러웠죠. 네. 자, 돌아 나갑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네. 너무 쥐어뜯으면 안 됩니다. 자, 찍었고요. 자, 득점으로. 잘 걸쳐서 맞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돌아서 직접 내려오는 주시은의 점. 우선 주시은 선수도 4점에서 5점 정도만 붙여놓으면 또 2세트 또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밀어서 좀 훅을 이용한 공격인데요. 때렸고요. 자, 직접 노려봤는데 좀 짧았습니다. 자, 쉽지 않았죠. 지금 레일에 빨간색 공이 딱 붙어 있어서. 네, 아무래도 그러고 네. 내공도 살짝 억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훅을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11대 4. 큐를 살짝 들어서 안으로 돌리기 시도할 것 같은데요.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보나요? 타임아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갑니다. 네, 우선 걸어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저 사이 공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돌아서질 못하죠. 지금 타이밍에 타임아웃 한번 쓰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죠. 쳤더라면 네. 득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살짝 좀 아쉬운 네. 네,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가지 않았나. 자, 이 짧은 진입이 되면서 득점 실패. 자, 비껴치기 짧게. 잘 눌러서 코스 좋은 것 같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에 좀 공이 꺾이네요, 또. 아무래도 네. 앞공을 조금 두껍게 치면서 공의 무게감이 좀 더 생겨서 이게 늘어지는 형태로. 네, 그렇죠. 생각대로 안 됩니다. 지금 1세트하고는 완전히 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점짜리. 또 잘 걸쳐주나요? 빨간 공 맞아도 좋아요. 네.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게임이 잘 풀릴 때는 노란 공을 노렸어도 빨간 공도 잘 네. 맞아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노란색을 직접 노린 코스인데 앞쪽을 맞아도 이제 돌아 나올 수 있는 네. 흐름이었거든요. 자, 11대 4. 자, 주신 선수는 2세트 들어서 8이닝 연속 공타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지금도 넣어치기로 들어왔어요. 앞쪽으로 빠지네요. 이건 너무 아깝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지금 수비를 염두에 둔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흐름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가서 그렇지. 네, 앞자로 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노란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 짧게. 코스 속도 다 좋고요. 늘어서죠. 네, 득점으로 연결. 3이닝 만에 다시 득점으로. 네, 이제 고지까지 3점 남았습니다. 네. 짧게 잘 내려왔습니다. 네. 자, 앞으로 석점을 남겨놓고 있는 김현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주시은 선수의 강력한 1세트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김현수 선수고. 그래 걸친 네, 스트로크. 바깥 돌리기. 회전력 좋나요? 자, 짧은 진입 하나 갑니다. 네. 오히려 지금 김현석 선수 입장에서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네. 가면 돼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하나하나 가는데 표정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표정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공을 놓친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방송 소리를 지금 듣고 있나요? 귀를 간질간질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엄청 짜증내고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지금. 리버스. 자, 리버스. 지금 또 빠져나갔습니다. 1세트의 감각이 어디 갔을까요? 주신 선수. 자, 이게 컨디션이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1세트에 보여준 공격력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 테이블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네. 있어요, 지금. 돌아서. 자, 득점. 그에 비해 지금 김현수 선수 바깥 돌리기, 옆 돌리기 조금 풀기 쉬운 포지션들 네. 자꾸 받아가면서 1점 1점 득점하고 있어요, 지금. 차곡차곡. 자, 지금 자세가 약간 힘겨운 자세였는데 득점이 됐어요. 노란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 길게 대회전. 이게 대회전이죠. 자, 코너까지 잘 찔렀고요. 코너 속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깊숙하게. 자, 이제 튀어줄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들어갑니다. 네. 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지금 5 쿠션 우려가 이후에 있었는데. 속도 조절을 잘해서 튀어주게끔 잘 만들었어요, 지금. 잘 만들었어요. 네. 벗어나지 않고 종착역을 찾아갔습니다. 아슬아슬하죠? 네. 김현수 선수도 조금 네. 아슬아슬했어요. 자, 마지막 세트 세트 포인트. 포인트. 돌리기로. 두껍게 앱 돌리기. 회전력 잘 살려야 되는데요. 키스가 나는데요. 자, 공은 계속 가고 자,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돌아 나오면 또 그냥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가는 거죠. 네. 자리로 돌아가야죠. 자, 14대 4. 지금 같은 배치에서 공은 못 맞추더라도 키스는 내지 말아야 하는데요. 네. 키스를 내버렸어요.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네. 자, 대체로 주신 선수, 짧게 득점. 오랜만에 쉬운 네. 배치. 여기가 어떻게 한 방이 또 터질지 몰라요. 그녀 장타력과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1점을 남겨놨다 하더라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 돌리기. 또 익스텐션을 또 쓰일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선수 다먼 거리에 있는 공이 되게 네. 많아요, 지금. 내공이. 그렇죠. 네. 다 엎드려서 치고 있고. 엎드려 치는 자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찍었습니다. 자, 일단 속도 조절 좋았고요. 네. 살짝 길게 맞았어도 뒷공간으로 나와서 돌아 나오는 공이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되게 좋은 공이었고요. 네. 빨간색이 앞에서 스톱 신호를 잘 받았어요. 네. 네. 흰공또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 치면은 다음 공 포지션 괜찮습니다. 스핀 잘 걸어줬고요. 돌아서 쭉, 네, 들어갑니다. 자, 뭔가 좀 시작되는 느낌이죠? 이러면 이제 김현수 선수 네, 불안해집니다, 이제. 불안불안해집니다, 이제. 바깥 돌리기, 네, 회전을 잘 타고 내려오면서 득점으로 연결. 자, 애써 표정을 감추고는 있는데요. 네, 심호흡을 열심히 하고 네. 계시는데요. 자, 옆 돌리기. 자, 옆돌 리버스 핸드까지
자, 방향 올라 좋습니다. 옵니다. 네. 지금 키스 배제 너무 완벽하게 잘해줬고요. 지금 두껍게 선택을 해서 지금 저렇게 짧은 각도를 형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네. 감각이 좋습니다, 지금. 아, 끝까지 아주 잘 올라왔어요. 돌리기. 자, 또 갑니다. 자, 하이런 5득점. 이렇게 되면은 5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김현석 선수가 한큐 놓치면 2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포지션 또 잡혀 있어요. 또한번 갑니다. 네. 자연스럽게 결대로 서 있는 공이 계속 서주면서 주진 선수 지금 어깨랑 팔이 다시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넉점 차. 또 빨간색 왼쪽으로 비껴치기. 각도가 안 나오나요? 자. 살짝 모질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대로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해결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또흰공 바깥 돌리기. 네. 계속 포지션의 연속입니다, 지금. 김현석 선수의 속마음을 지금 계속 조여 들어가고 있죠. 주신 선수가 지금 14일 동안 어디 갔다 온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잠깐 외출했다가 이제 또 네. 들어왔네요. 네. 주시현 선수. 하이런을 붙이고 있습니다. 흰공 너무 얇지 않게. 아, 또 좋고요. 한번 갑니다. 네. 8득점. 8점. 단 2점 차. 자, 이제 석점 마무리로 들어왔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주시현 김진수. 선수 지금 치면 5점 이상의 하이런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자, 김현석 선수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지금 또 하이런 이어가고 있는 주시현. 흰 공도 두껍게 쳐서 왼쪽으로 스핀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자, 이제 완전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점 차. 어마어마합니다, 주시현 선수. 과연 김현수 선수가 마무리 질 기회를. 기회가 올지. 근데 다음 포지션도 흰 공을 두껍게 쳐놓으면은 이제 코너로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옆돌리기 칠 때. 저 사이 공간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얇게 쳤습니다. 사이 공간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기회가 한번 오나요? 네. 하이런 9점. 한점 차에서 일단 물러납니다. 네. 이거 뭐 끝까지 갈 뻔했죠? 주신 선수. 주신 선수, 만약에 2세트 지면은 저거 남겨놨어야 돼요, 다음 세트에. 네. 자,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불러드릴지. 이거 사이 공간이 보입니다, 또.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거 정말 빠졌어요. 아슬아슬하게. 종이 한장 차이로 빠졌고요. 자, 세포인트! 김현석. 왼쪽 바깥 돌리기 상단에 이용한 밀어치기. 세워치기로 가나요? 자, 키를 내놨나요?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근데. 키를 사이 공간으로 내놨어요. 빠집니다. 자, 주진 선수가 키를 내는 곳으로 똑같이 또 갑니다. 네. 포장도로로 그대로 또 네. 따라갑니다. 네. 이게. 세워치기 길게. 우선은 다음 배치가 아마 넣어치기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결과를 갈지. 네. 자, 넣어치기, 끌어서 넣어치기로 넣어치기. 2점 마무리. 2점 마무리. 마무리됐어요. 해결합니다. 네, 2점 마무리. 16이닝에. 8이닝에 큰 공타가 있었던 주시훈 선수인데요. 자, 하이런 9점과 마무리 2점. 너무 아쉽습니다. 네. 자, 김현석 선수는 아주 크게 지금 또한방 얻어맞은 셈인데요.
야, 이거 어렵네요. 세트제는 저 14점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